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현역 프로야구 감독이 개인 비리와 관련해 구속심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들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김 감독은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 김진영 감독에 이어서 역대 현역 감독으론 두 번째로 구속되는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배임 수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감독은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 김진영 감독에 이어 역대 현역 감독으론 두 번째로 구속되는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다만 당시 김진영 감독은 개인 비리가 아닌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 박동원 선수와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을 조율하다 장 전 단장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지난해 4월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박동원에 대한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외에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입단과는 무관한 배임 수재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 협약을 맺는 것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구속기소된 국내 업체 대표의 친형과 임직원 6명인데요. 먼저 구속된 동생은 S사 연구원 출신으로 3년여간 영업비밀인 반도체 기술을 부정 사용해 710억 원 상당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동생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계속한 겁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중국으로 유출된 세정장비 기술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S사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입니다. 투자금만 2,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3명, 법인 2곳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해 중국 업체의 불법 수출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S사 연구원 출신으로 3년여간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부정 사용해 710억 원 상당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쪼개기 방식으로 부품을 중국에 수출한 뒤 현지 공장에서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전산상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설계 파일을 출력한 뒤 출력 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 파일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로 S사의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 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 업체와 공모해 중국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가짜 리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으로 몸집을 키운 쿠팡도 예외가 아닌데요.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제품은 더 교묘하게 가짜 리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쿠팡의 정상 판매 기록과 가짜 리뷰는 남기면서 납품업체는 물건을 되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참가 인원만 1,400명이 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온라인상의 제품 리뷰 작업을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오픈마켓에 가짜 리뷰를 달면 물건값에 더해 수고비로 건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리뷰 참여 의사를 밝히면 개별 채팅으로 주문해야 하는 물건을 안내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결제하고 집에서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별점이나 리뷰를 달고 인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물건을 직매입해 판매 중인 로켓 배송 제품은 이런 빈 박스를 보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가짜 리뷰 작업은 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절대 쿠팡에 반품 접수를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주문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새벽에 이렇게 물건을 배송받았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요. 다른 택배사를 통해서 물건을 반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정상 판매 기록과 가짜 리뷰는 남기면서 납품업체는 물건을 되돌려받는 식입니다. 납품업체는 입점 수수료와 물류비, 가짜 리뷰 비용 등 돈이 더 드는 꼴인데 업계에서는 타사는 물론 플랫폼 내 비슷한 PB 상품과 경쟁하려면 리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선 플랫폼 업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쿠팡은 이미 이제 PB 상품 가짜 리뷰로 그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로켓 배송의 경우에는 그 쿠팡이 자체적으로 직매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쿠팡은 허위 리뷰 전담팀을 두고 적발시 제재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인 4조 5천억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통사들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소극적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통신사들과 3만 원대 요금제와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적 발표가 곧 이뤄지는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 연속 4조 원 달성에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설 민생 대책으로 추진한 3만 원대 5G 요금제는 KT만 출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G 요금제의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껏 없었던 5G에서 2월의 기능을 포함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였고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나서겠다고 하자 삼성전자 최신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당초 예고한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 통신 3사는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4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확정했는데 최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 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써야만 합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도 되는데 기기값 부담은 통신사가 경쟁해서 낮추라는 얘기라며 아직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한다고 하니 당연히 지원금 늘려야 한다는 건 이상한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3만 원대 요금제와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제4이동통신사 선정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중동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는데 친이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을 전장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중동 확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토요일 밤 요르단 북부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3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에 주둔하던 미군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이란이 후원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That means possibly killing some very, very senior Iraqi militia leaders, possibly some senior Iranians. 중동 지역 미군을 향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은 최근 부쩍 잦아졌는데 뉴욕타임스는 미군 사망자가 나올 경우 확전으로 가는 레드라인이 될 거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을 전장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중동 확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t remains unclear exactly what will happen next, but it shows just how wide the conflict has grown and just how dangerous it's become in the wider Middle East. 이런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당분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작전을 축소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그동안 거부해온 이스라엘 정부에 무기 판매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는데 백악관은 기존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